돌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어디 중요한데 가야 될 때가 있어서 고 작가님이랑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초대 손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초대 손님으로 따라왔어요. 초대 손님은 따라왔는데 이제 오늘 나눌 얘기는 이제 우리 또 수준 높은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얘기거든요. 수준 높을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얘기라서 고 작가님도 모시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본에는 뭐 막 가업을 이어서 400년, 500년 이런 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투자 다 잡힌대. 5대 기업 4대째 그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100년 된 기업이 없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100년 된 기업이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하나의 기업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기업이 문을 닫길래 저랑 고 작가님이 이걸 얘기하냐. 어디가 문을 닫냐면은 보진제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쇄소가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독서가 안 되고 있다는 일부의 어떤 사례가 가장 상징적인 거죠. 신호죠. 그렇죠, 상징적인 그렇죠, 그렇죠. 신호. 왜냐면 뭐 인쇄라는 것이 꼭 뭐 책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독서량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는 인쇄에서 특히나 100년 된 회사가 네.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책을 안 읽는지 아 요거 잘 됐다.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 그냥 제가 너무 웃긴 게 성인 평균 독서량 보면 12권이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강연 가서 맨날 탁 이제 뭐라 그럴까 대기업 강연 자주 갔었으니까 가서 물어봐요. 1년에 12권 이상 손드는 읽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은 20% 넘는 경험을 못 받고 24권 정도로 하면은 대기업에서 뭐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인데 24권으로 하면은 뭐 몇 프로가 아니라 몇 명 이상 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설문조사에는 12권으로 나올까? 그럼 우리나라 무슨 독서실 뭐 이런 대출 생태계가 그렇게 발달한 건가? 한국어를 읽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망상에 빠지셨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쇄소가 망한 거예요. 왜? 출판 시장이 지금 계속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저희가 출판 1, 2위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 권수를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많이 팔렸으면 시원하게 밝혔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내가 출판 1, 2위 하는데 이 권수 이거 일본 사람들이 알고 CNN에 나올까 봐. 그렇지. 이거 GDP 10위 하는 나라에서 출판 1위가 요 정도밖에 안 팔린다. 개쪽팔려 갖고 이거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건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닌데 우리 그 얘기했잖아. 그건 있죠. 평균하고 중간값 다르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원래 중간값은 되게 더 낮아요. 뭐 1년에 한 3, 4권밖에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얘기에 뭐 큰 그건 아니니까 아무튼 안 읽고 있다. 안 우리가. 읽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뭐랄까 지식 생태계가 망하면은 그냥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반론을 할 거예요. 요즘엔 볼 게 너무 많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일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이 그냥 뭐랄까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매체였는데 요즘엔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그렇죠.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 추세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독서를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력. 예? 그냥 여러분 그 유대인이 잘 나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합적이겠죠. 근데 저는 유대인이 그 하브르트 학습법 그거 낭독도 많이 하고 아웃풋식으로 하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여러분 공부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공부하는 그런 뭐랄까 이런 자기네 무형적 자산이 딴 나라보다 월등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 의견이죠. 제 의견이죠. 근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대인이 잘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얘기냐면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그 소비자의 시간을 대체하는 거지 독서가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와 효용을 대체하는 거 아니거든요.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깊은 지식 그리고 거기서 오는 깊은 사고 이런 것들은 다른 걸로 섣불리 대체할 수가 없는 건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독서가 지금 인류를 이렇게 성장시켜 왔고 독서문이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 가치가 지금 그 가치를 대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 자체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하자 독서하자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안타까운 사실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지금도 저희가 여러분이랑 유튜브로 소통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유튜브의 장점이 극명해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할 때 3D 같은 거는 책이 유튜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각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튜브가 나쁘다 페이스북이 나쁘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독서를 통해서 책으로 읽었을 때 뭐 이북이든 책이든 책으로 읽었을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그것만의 고유의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박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여기 신박사TV 짜투리 시간에 읽으라 그러잖아. 저거 신박사TV 최애청자가 저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침에 저는 뭐 일어나서 이빨 닦을 이빨 때 보는 때. 거거나 신부름 할 때 보거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그 이어폰 딱 끼고 듣는 거지. 왜냐면 내가 집중할 때는 일하는 거 이외에는 독서를 해야 되니까 글을 써야 되니까. 야, 네. 아 이거 고 작가님 또 오랜만에 리마인드 잘해 주셨어. 여러분 각 잡고 신박사TV 좀 보지 마세요. 그렇지. 그러면서 딴 거 보지 말고 출퇴근 시간 제가 왜 8시 올리는지 알죠? 출퇴근 등하교 시간이라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 점심 시간 쉴 때, 그 다음에 뭐 양치할 때, 그 다음에 뭐 밥 먹을 때, 그렇지. 뭐 그럴 때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고 뭐 제 얼굴 볼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때나 보시지 뭐 각 잡고 좀 보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우리는 밥만 먹으면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명언을 만들었잖아.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사랑은 계좌다. 인정. 예, 사랑은 계좌예요, 여러분. 예? 신용도 어렵고. 예, 뭐 입만 나불나불거린다고 뭐 그게 사랑의 계좌로 착착 쏴줘야지. 그 다음에 강연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230만 원 입금하세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무료 사랑하면 무료로 때려야지 그거를요, 진짜로요. 저는 여러분 사랑해서 신박사 TV는 일단 광고 껐잖아요. 근데 왜 체인지랑 뼈대 못 껐어요? 직원을 조금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보다는 우리 직원을 조금 더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돈 먹고 살만 해주면은 예, 뼈대 끌 거고 더 먹고 살만 해지면 체인지까지 끌 거예요, 광고는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뼈대에서 어떤 분이 이제 꿈이 생기셨어요. 우리 뼈독자분인데 그분은 이제 우리한테 삥 뜯기는 게 꿈이래요, 이제 자기는요. 아주 바람직한 삥이죠. 왜냐면은 우리 목표가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잘해주는 것 같지만 다 알고 보면은 이게 좀 음모론인데 신용주는 사육론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연봉 2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사육을 시켜갖고, 예? 그냥 맘 놓고 여러분을 뜯어먹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 언제까지 책만 팔 수는 없잖아요.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달라가는 로켓 티켓도 팔고, 예? 뭐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요트도 팔고. 근데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사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돈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나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 제가 최종 이제 양자역학,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공부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는 좋은 자료가 많아요, 유튜브에는요. 저는 이제 좀 그래도 그거는 리스닝이 되니까, 그거는 오히려 일반 뭐 역사 이런 거 리스닝 하나도 안 돼도,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전공관 가까운 거는 다 되죠. 오히려 뭐 딥러닝 이런 건 다 되죠. 근데 우리나라로 나온 양자 컴퓨터는 제대로는 영상이 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수박 겉핥기식이고 본인들도 설명하면서 그거에 대해 이해를 잘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튜브에 모든 자료가 다 있다?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말이고 위험한 발언이고 영어로 가도 위험한 발언이고 근데 한국말로 좁히면 어떻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진짜 말도 안 되겠다. 예를 들어 뭐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 그거 진짜 명저잖아요. 아, 좋지. 그만큼 설명이 유튜브에 도대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좋냐면 네. 아씨 나 판권 살 때 이 책 있었으면 내가 아주 배팅을 엄청 했을 텐데. 진짜 그만큼 좋은 책인데 네. 근데 그만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유튜브에 있다? 없거든요. 저희가 완벽한 공부를 강연을 다 찍었잖아요. 여러분 그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찍어본 입장으로서. 왜냐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유튜브로 잘하면 수익을 많이 내면은 책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공부는 엄격합니다. 책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훨씬 유리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필기도 하고. 그냥 이거 미디어 참고지. 아, 그다음에 완벽한 공부법에 고 작가님이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인강 들으면 뇌파가 어떻게 돼요? 멍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 완벽한 공부 강의도 있어요, 심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졸꾸러기 정도 돼야 의식적 시청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 시청이요. 아무튼 여러분 100년 된 인쇄소가 문을 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오늘 좀 씁쓸해요. 씁쓸하죠. 그게 예, 제가 이제 그거를 일부러 신문을 찾아갖고 그 사진을 찍었어요. 좀 뭔가 이렇게 씁쓸해서 인쇄소는 그냥 캡처로 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신문을 귀엽고 찾아서
그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썸네일로 썼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인쇄소도 미친 위티위티 하대요. 그럼 일자리도 사라지는 거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진짜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뭐죠? 다른 사람은 마지막 결론이 개꿀이구나. 졸꾸러기면 여기까지 보거든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독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상대적으로 뭐죠?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우리 졸꾸러기들은 경쟁력이 있는 거고 우리 지난번에 그거 신박사 그거 TV 빡독 X에서 연봉 5억까지 나왔어요. 3억도 오시고 2억도 오시고 2억 그러니까 3억만 밝히셨거든요. 2억 분은 끝나고 나서 기속말로 제가 2억이었습니다고 말하셨어요. 그냥 그게 돈 이게 말하는 게 타부잖아요, 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졸꾸러기 중에 여러분 수익 3억인 분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도 계시고 졸꾸러기도 수준이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커뮤니티가에 속해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친박사 TV는 커뮤니티보다기보다는 이제 게이트. 고 작가님이 열심히 이제 커뮤니티 저랑 이제 우리 더비랑 빌딩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커뮤니티 완성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제 그 정량적 목표 우리 졸꾸러기가 소득 상위 20%에 다 꽉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돼서 그 자연적으로 명법칙은 20대 80이 되지만 우린 21대 79로 만들어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역사적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아 보진재 관계자들 진짜 위로의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2위 업체도 열심히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